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도 본격화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특례 재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속초 청년몰 2층 상가에 큰 불이 나면서 내부 점포 20여 곳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 소방이 합동으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 청년 상인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10억 원대 마약이 사라졌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보관 중이던 몰수 마약의 보관 장소 착오로 빚어진 소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청소년 꿈이름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전체 대상자 가운데 10%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속초 청년몰 2층 상가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곳에는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던 점포 20곳이 있었는데요. 하룻밤 사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이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한밤중 건물 안쪽에서 빛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이내 불길이 치솟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듯 몇 차례 폭발한 뒤 불이 확산하는 모습도 인근 건물 CCTV 화면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속초시 중앙동 청년몰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것 지난 14일 밤 10시 35분쯤. 소방당국은 장비 30여 대와 인력 20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집에서 자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청년몰에 불이 났다고 배로 옮겨 부를 것 같으니까 빨리 배를 빼라는 뭐 일로 불을 확 튀었죠. 뭐 이때 다 타고 타면서 절로 막 타면서 2층에도 막 붙어 있었고. 불이 난 곳은 속초시가 옛 수협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2층 상가 건물. 소방 당국과 해경의 진화 작업 끝에 불은 상가 건물을 모두 태우고 15일 새벽 2시 20분쯤 꺼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바닥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불과 두세 시간 만에 건물 내부가 모두 탈 정도로 이번 화재의 위력은 거셌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은 15일 오전부터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그 최초 발화 지점은 청년몰 앞에 그 데크 부분으로 이제 추정은 되고요. 그 부분을 이제 유관기관이 섹터를 구분해가지고 현장 증거물을 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집된 증거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점포는 모두 16곳. 당장 생계 터전을 잃게 된 청년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그달 벌어서 또 쓰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사실 생계가 제일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고 당장 영업을 좀 최대한 어떻게든 빨리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을 보니 그게 힘들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속초시는 15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피해 상인들의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에 복구할 수 있는지 국비가 가능한 건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시장님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돼 있지만 내부 점포별로 일부는 화재보험 등의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져 보상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10억 원대 상당의 마약이 사라졌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춘천시 보건소가 지난 4월 보관 중이던 몰수 마약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는데 보관 장소를 단순 착오해 빚어진 소동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15일 보관 장소를 재점검하던 중 금고박 다른 장소에서 분실된 마약을 발견했습니다. 시 보건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사업 전체 대상자 중에 약 10%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는 접수 첫날인 지난 14일 전체 대상자 19,600여 명 가운데 1,900여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체육시설과 예능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연속기획, 오늘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짚어볼 텐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도 본격화됐습니다. 반도체와 e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특례 재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법의 정식 명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었고, 태백시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도체와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 스마트 농업 등 첨단 산업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최근 미래강원 2032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 200만,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 시대를 열겠다는 도정 목표도 세웠습니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위해서는 산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 발전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신규로 경쟁력 있는 어떤 산업을 유치하는 것과 맞물려서 특별자치도를 갖다가 이렇게 좀 혜택을 받는다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경제 활성화의 그런 단초가 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방과 환경 등 4대 분야의 규제 혁신을 발판으로 5대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특례 재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원특별법을 통해 도내 18개 시군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횡성군만 봐도 횡성읍 일대의 추진 예정인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 건립,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 사업이 한결 수월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래산업 중 하나인 이모빌리티 산업입니다.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특례 재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묵계리에 들어간 단지도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강원특별법에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그 적용될 수 있는 공장 완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제출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특별법에 이번 강원특별법에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축제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부터는 차분하고 내실 있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환영합니다. 파이팅!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119 안전센터의 급식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애인들이 함께 좀 이렇게 모여서 활동하고 좀 그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좀 쉼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실망감도 상당히 많다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일주일에 150분 정도를 빠른 속도로 걸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른 자세로 걷지 않으면 관절을 다치는 등 오히려 몸에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걷는 게 바른 자세일까요?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인부터 청년까지 건강관리에 관심 많은 30여 명의 시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걷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걷는 자세를 익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걷고 있지만 올바른 자세로 걷는 법을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걷기 자세를 알려드려서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걷기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질병과 사망의 위험을 낮추고 인지 기능과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작이 바른 걷기 자세일까? 먼저 턱은 가볍게 가슴 쪽으로 당기고 시선은 10에서 15m 정도 앞을 향합니다.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며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팔은 L자 또는 V자 모양으로 살짝 구부려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몸은 어깨와 가슴을 펴서 곧게 세우고 엉덩이는 심하게 흔들지 않습니다. 다리는 무릎 사이가 스치는 듯한 느낌으로 걷고 발바닥은 11자 모양으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아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체중을 이동시킵니다. 우리가 걸을 때 지면으로부터 우리 몸이 받는 충격과 압력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 사용하는 관절의 작동 범위도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사용하는 근육으로부터도 우리 몸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바른 걷기 자세를 어색하게 느끼던 사람들도 연습을 거듭할수록 몸이 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걸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좀 걷다가 오늘 걸어보니까 상당히 운동도 되고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걷기 운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편한 복장을 착용하고 운동 중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며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덥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실내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시가 2023년 청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 사업에 3개 동아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6월부터 5달 동안 활동 실적에 따라 팀별 활동비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동해시는 지난달 24일까지 동아리를 공개 모집한 결과 6개 팀이 신청했으며 서류 평가를 통해 최종 3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을 선발합니다. 이번에 선발될 청년 농업인은 모두 8팀 24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에 위치한 스마트팜 3.5헥타르 규모에서 딸기와 고추냉이 등 저온성 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임대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입주는 내년 9월 1일 시작됩니다. 양구군이 방학 중 초등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돌봄 대상은 초등학교 전학년 30명입니다. 방학 중 돌봄은 방학 기간 학교 시설 개선 공사로 인해 지역 내 유휴 공간에서 운영되는데요. 양구군은 오늘 20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단체를 모집하고 추후 돌봄 희망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7일까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춘천 내 산업단지 입주 계약 기업 중 제조기업으로 2022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 운송비와 원자재 물류비입니다. 접수는 춘천시 기업 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오는 30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에 이자 상환액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가구로 3억 원 이하 주택 등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합니다.